22년 전 어느 날 회사에 돈을 횡령하고 도망을 다니고 있던 메리언은 어쩌다 묵게 된 한 모텔에서 샤워를 하는데 오늘의 영화 사이코 2입니다. 정신이상이었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어머니의 흉내를 내며 모텔에 온 손님 7명을 살해한 노먼 베이츠는 22년 만에 석방되어 베이츠 모텔로 돌아옵니다. 노먼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 레이몬드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랜만에 보는 풍경에 무언가 낯선 느낌을 받게 되죠. Saw someone in that window. They haven't had a tenant in the house for years. Yeah. 하지만 그는 기분 탓이라고 넘기며 레이몬드를 보낸 후 집안을 살펴보는데 Norman. Show you what happens to bad. I'm gonna kill you. 그날 오후 노먼은 레이몬드의 소개로 새롭게 취직하게 된 레스토랑으로 찾아갑니다.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수풀 부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에게 직원들을 소개시켜주죠. Mary, this is Norman. Hi. Let's get that apron for you, shall we? 그날 밤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노먼은 전화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있는 메리를 목격합니다. You all right? Of course, I'm all right. I don't have a home.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져 갈 곳이 없다는 그녀의 말에 노먼은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그녀를 하룻밤 재워주기로 하는데 Well, let me get you a room key. (웃음) 방에서 들려오는 야릇한 웃음소리에 노먼은 모텔 관리인 투미가 이곳을 성인 모텔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메리를 자신의 집으로 보낸 후 투미에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되죠. You're fired. I want you out of here tomorrow. 해고 통보에 노발대발하는 투미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노먼은 메리에게 방 안내를 해주고 이내 자신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투미는 식당으로 찾아와 노먼과 메리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군가 주문 종이에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곧이어 노먼은 종이를 보게 되고 Cut it out, Tommy. Norman. Come on. Come on, huh? Go on, psycho. Pick it up. Come on, pick it up. Go on, pick it up. Show us what you really like. Ah, look. Not only is he crazy, he's chicken shit, too. The trouble is that psycho you hired. What the hell did you do out there? And then he slipped me a note. What note? It's there on the wheel. There's nothing here. Sure it was. I'm telling you, there was a note from my dead mother. 그날 밤, 노먼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기로 한 메리는 위층에서 샤워를 하는데 누군가 옆방에서 메리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인기척을 느낀 메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욕실을 나오지만 노먼은 아래층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죠. 한편 저택 밖에선 짐을 챙기러 온 투미가 나타나고 Hello? Who is this? My mother is dead. You're sicker than I ever was. 투미의 장난 전화라고 생각한 노먼은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죠. 그런데 그리고 며칠 후 화장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메리는 우연히 구멍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구멍이 통하는 곳은 바로 노먼의 어머니의 방이었죠. 한편 식당을 그만두고 모텔을 다시 오픈하기로 한 노먼은 아무도 있을 리 없는 어머니의 방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인기척을 느낍니다. 기분 탓이라 생각한 노먼은 그것을 무시하려 하지만 그곳엔 분명 자신이 죽인 어머니가 서 있었죠. 노먼은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방을 확인해 보는데 출소 후 건드린 적도 없는 어머니의 방은 누군가 말끔히 청소를 해놓은 상태였고 또다시 누군가가 남겨놓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노먼은 갑자기 들려온 발소리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누군가 옥상의 문을 잠가 노먼은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죠. 한편 이곳이 아직 빈집이라고 착각한 10대의 청년들이 지하에 침입해 불장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소년은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잠들어있던 노먼은 메리의 목소리에 눈을 뜨는데 잠긴 줄 알아 또 옥상의 문은 열려있었고 어쩐 일인지 어머니의 방도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죠.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찾아와 지하를 수색해보지만 지하 또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은 계속해서 노먼을 의심하는데 Are you sure that neither one of you heard anything this afternoon? He was with me all afternoon. We were walking in the fields. 메리는 보안관에게 거짓말을 하여 노먼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줍니다. Why did you do that? I had to do something. He was going to arrest you. 한편 경찰서에 한 중년의 여인이 찾아오는데 I'm Lila Loomis. 그녀는 22년 전 노먼에게 살해된 메리언의 언니 라일라였죠. Why haven't you arrested him? What for? Mrs. Loomis, I can't arrest a man without proof. There's a girl staying out there with him. There's no body, no corpus delicti. Have you dragged the swamp yet? What? The swamp. No, ma'am. 그리고 Why did you lie to the sheriff? Mother, what are you doing here? I didn't alibi him. Don't lie to me. I talked to the sheriff. 그녀는 사실 메리와 모녀 사이였고 그들은 노먼을 다시 미치게 하여 노먼이 다시 살인을 저지르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이번에 일어난 살인사건이 노먼의 소행이 아니라고 확신하여 그를 도와주게 된 것이었고, 심지어 그녀는 노먼에게 연민까지 느끼고 있었죠. Maybe if you knew him now, and it hardly seems fair for us to be doing what we're doing to him. Look, go back to your hotel. We'll talk later. 그런데 그날 밤. What is it? It's my mother. She's downstairs. 노먼은 갑자기 아래층에 엄마가 있다고 말하며 극심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I know she will. She survived. And now waiting for you. Norman, it couldn't be your mother. So, let's go downstairs and find No. Let's wait till morning. It's too dangerous. 누군가 집 안에 있다는 노먼의 말에 라일라의 짓이라 생각한 메리는 밖으로 나가 라일라를 찾으려 하는데 노먼의 강박적인 태도에 그녀는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What are you doing, Norman? Norman, put the knife down. Nobody's gonna come in the door. Okay. Mary, I'm becoming confused again. Of course not. Don't lie to me. (웃음) 다음 날 아침, 레이몬드는 노먼을 찾아와 메리의 정체에 대해 알려줍니다. Do you remember Lila Loomis? She's Mary's mother. They're the ones who've been leaving the notes and making the phone calls. Mary? Mary doesn't hate me. Come on, Norman. They want to destabilize you, to undermine your sense of reality. 그런데 It isn't them anyway. It's my mother. She's not dead. I've seen her up in the window. That was Mary Loomis, or Lila Loomis, dressed up. My mother spoke to me downstairs.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다는 노먼의 황당한 말에 레이모드는 결국 어머니의 무덤을 열어 그에게 시체를 확인시켜 주죠. Yes, she's dead. Shall we go?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노먼은 곧바로 메리에게 진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He says it's you and your mother. Is that true, Mary? 그때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고 또다시 라일라의 짓이라 생각한 노먼은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How are you this up? I'm sorry, mother. Norman, stop it. This is not your mother. There's no one on the line. Yes, mother. I'm sorry we were interrupted.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낀 메리는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노먼의 엄마인 척 연기를 합니다. This is your mother, and I want you to hang up. Do you understand? Hang up. 그런데 노먼은 또다시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And when Dr. Raymond showed me Mrs. Bates' corpse, I knew she was... Well, that all the things that have been happening to me were because of you and your mother. But now, now I know it's somebody completely different. My real mother. Your mother is dead. Mrs. Bates was your real mother, and she's dead. Lila and I were trying to drive you crazy again. Dr. Raymond was right about both of us. And she's the one who's calling. 그때 보안관이 찾아와 늪에서 투미의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은 보안관과 함께 늪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노먼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라일라는 또다시 뭔가를 꾸미기 위해 노먼의 집으로 향하고 마침 그녀의 뒤를 밟고 있던 레이몬드도 그녀를 따라 저택으로 향합니다. 한편 늪에서는 투미의 가방이 발견되어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보안관은 노먼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노먼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Just you, Norman, not the young lady. I'll have her along presently. How did you find out who I was? Now, I've got a question for you.
그 시간 노먼의 집에 도착한 라일라는 서둘러 지하로 들어와 지하에 숨겨놓은 분장 도구를 꺼내는데 밖에서 그녀의 동태를 살펴보고 있던 레이몬드도 한참 동안 그녀가 나오지 않자 결국 그녀를 찾기 위해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레이몬드는 그곳에서 무언가 수상한 곳을 발견하는데 I followed Lyle Loomis from her hotel to your house. Where is she? To prove she was the one that was dressing up as your mother. Oh, she wasn't going to do it again. Why would she sneak into your house? No, that was my mother. Norman. My real mother is somebody completely different. She told me. On the phone. And that's what I'll do. 한편 늪에서는 마침내 투미의 차와 그 안에 들어있는 투미의 시체가 발견되고 노먼이 잡혀갈 거라 생각한 메리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노먼에게 같이 도망가자는 말을 하는데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Hello? Norman, this is Dr. Raymond. Lila Loomis has used this phone to call your house. I understand. Mother, I've been waiting for your call, Mother. Hello, Lila. Lila, she's hung up. No, Mother. Mary's still here with me. No, of course not. Not as much as you. I won't do that. Kill her. 점점 미쳐가는 노먼을 멈추기 위해 메리는 서둘러 지하로 내려가 노먼의 엄마로 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She would never do anything to hurt me. Norman, do you recognize me? It's me, your mother. Hang up. Yes, ma'am. 하지만 이미 미쳐버린 노먼에겐 메리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가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노먼. 그때 노먼, I thought it was you. It's all right, mother. Your mother, I am married. How many times have you killed mother? And they're going to come for you, mother, just like they did before. Stay away from me! And I'll cover up for you. I'll give you the Stay knife. Away! Because I'm your beautiful Stay away. Son. I don't want... 결국 메리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때 지하에 숨겨져 있던 라일라의 시체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메리는 사망하고 모든 사건은 메리가 저지른 일로 판정되어 노먼은 무혐의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누군가 노먼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Mrs. Spohr. 그녀는 바로 노먼을 고용했던 스플 부인이었죠. 노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맞이하는데 Please. So, are you really my mother? The woman you thought was your mother was my sister. 그녀는 자신이 노먼의 친엄마이며 사정이 있어 자신의 언니에게 노먼을 맡기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먼을 지키기 위해 투미와 라일라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We know all about that, don't we, Norman? You're all I have in this world. 그런데 You're sure you won't have a sandwich? 자신의 친엄마를 죽인 노먼은 그녀의 시체를 안고 2층으로 향합니다. I know how it is, Mother. I'll just put you to bed and tuck you in for the night. Would you like that? I'm not sleepy. Yes, Mother. Make sure you don't start playing with filthy girls. I'm the only one who loves you.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업로드한 영화 사이코2는 리처드 프랭클린 감독이 연출하고 사탄의 인형을 연출한 톰 홀랜드 감독이 각본을 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2편 또한 상당히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특히 클라이막스 부분만큼은 손에 땀을 쥐고 보았던 영화입니다. 다만 그 후에 나온 사이코3와 4는 워낙 망작이란 평이 많아 저 또한 아직 보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는 포스터만 봐도 그다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영화였으므로 제가 좋아하는 히치콕 감독의 영화 이창이란 영화를 대신 추천하며 리뷰를 마칩니다.